안녕하세요. 저는 29년 차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는 농협 경북검사국에 근무하고 있고요. 허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엊그제 입사해서 농협에서 출납을 보고 시제가 안 맞아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5월 8일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9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인이 운동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매일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헬스장 가서 샤워만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정말 가서 한 10분만 하고 샤워하고 나온 적도 있고요. 저녁에 오후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전에 헬스장에 들러서 운동을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루틴이 되었고요. 제가 그 경주라는 곳에 근무하게 됐는데 경주라는 곳에는 보문 단지가 있습니다. 그 보문 단지는 한 바퀴 도는데 한 7.5km 정도 되는데요. 아침마다 그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면 한 5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것이 루틴이 되었고 아침에 또 요일을 달리해서 근력 운동도 하고 그러한 루틴이 저의 운동 루틴이 되었고 인생 루틴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복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자기가 나이가 들매에 따라 또 행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저는 행복의 기준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계획했던 일을 달성할 때 그것이 행복의 기준 중에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가 로또를 당첨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로또를 당첨되었다고 가정할 때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갈까 생각해 볼때 글쎄 뭐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한한달뭐두달 정도 되면 그 기쁨이 없어지고 일상화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아주 조그만 어떠한 그 경품 행사에 경품이 당첨됐을 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든 100,000원짜리든 조그만 경품에 행운권 추첨에 당첨되었을 때그 기쁨도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은 로또든 조그만 경품 행사에 당첨되든 그 행복의 길이는 그리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자기가 계획하고자 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완료되고 성취되었을 때그 기쁨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먼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 않고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만 가진다면 절대 이룰 수 없고요.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마라톤 10km를 완주할 거야라고 생각 계획을 했을 때 처음부터 10km를 이렇게 달릴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단지 운동화 신고 러닝복 입고 조그만 한 1km라도 한번 달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50%는 성공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것이 좀 익숙해지면 또더 높은 단계로 또 자기 자신의 목표가 이렇게 세워질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진정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높이의 기준까지 달성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0일 정도는 해야 됩니다. 100일. 사람의 몸이 체드가 될 때는 최소한 3개월 정도, 100일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요. 100일 정도만 지나면 자기의 몸에 체득이 되고 루틴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굳이 애를 쓰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처럼 이렇게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을 타야 됩니다. 리듬은 음악 용어이지만 모든 것에 적용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리듬은 음의 강약이나
이렇게 장단을 이렇게 리듬에 맞게 조절하는 것에 리듬을 맞춘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리듬이라는 것은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제가 왜 리듬을 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제가 운동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러닝머신이라는 것이, 달려보신 분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한 10분 내지 20분만 달려도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계속 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러닝머신 달리다 보면 음악이 나오거든요. 음악을 나오다 보면 그냥 우연히 저에게 맞는 그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음악에 맞추어서 저의 발을 움직이니까 굉장히 춤추듯이 리듬을 타듯이 그렇게 러닝머신을 달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를 않고 쉽게 더 오래 강력하게 파워 있게 러닝머신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고 갑자기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내 자신이 각성을 해야 됐다고 할까요? 굉장히 힘차게 러닝머신 달리고 운동을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획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루틴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몸이 체득화되었고, 근데 그것이 건강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짠 것부터 시작하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큰 것을 이렇게 선호하잖아요. 큰 것을 처음부터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너무 어렵다, 뭐 어렵게 생각하고 회피를 하는 경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일단 시도해보고 한번 부딪혀보고, 그러한 그것도 하나의 루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루틴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적용된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부딪히면서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루틴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몸에 제가 운동한 지 한 3개월 됐을 때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너무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초반에는 몸의 변화가 이렇게 확실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운동 전도사가 되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 혼자만 외치고 다닌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이라는 것은 저 혼자만 외치고 다닌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몸은 당연히 좋아지고요. 정신적인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성숙하고 발전되는 느낌이 들어서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어느 책이시나 어느 곳에서도 좋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좋게 표현을 하냐, 말을 많이 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직접 실천을 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일단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단 아침을 일찍 시작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내고, 책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시간을 멈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간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공부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계획했던 어떤 일이든지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정신적 부분이 굉장히 충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또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